오늘 NC의 라인업입니다. 천재환, 박시원, 한재환, 김범준이 지명타자 4번이고요. 장두성, 김민석, 지명타자 신윤우, 이정훈, 정대선, 이주찬. 1루에 대주자가 들어갔습니다. 출발했어요. 1루에 갑니다. 태그! 세이브! 태그가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빠르게 치고 들어가면서 이선우 선수 올해 루키인데 맞춥니다. 큰 바운드 땅볼, 2루 쪽으로 땅볼을 보냈는데 1루에서 세이브! 그리고 그 사이 홈! 태그! 세이브예요! 지금은 1루와 3루에서 모두 세이브를 했고 이선우의 득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야, 지금 이사 이후에 김동혁 선수가 왼쪽 결국 안타를 뽑아냅니다. 그러면서 2루까지 뛰어듭니다. 예. 타석에 박시원 들어 올렸는데 너무 높게 떴고요. 자, 그러면서 잡히고 2루자는 태급. 3루로 들어갑니다. 맞췄고요. 3루간을 관통합니다. 3루수와 유격수 사이를 빠지는 적시타. 그러면서 동점을 만드는 한재환 1대1입니다. 갑니다. 높게 왔고요. 2루 들어왔어요. 야, 아하. 정말 여유있게 슬라이딩까지 해주면서 점을 집요하게 파고 있는 게 KBO거든요. 왼쪽입니다. 코스가 좋아요. 떨어집니다. 2루에 있던 주자 3루로 왔고요. 홈까지 김동혁이 파고 듭니다. 다시 리드를 되찾아오는 롯데자이언츠. 정보근의 1타점 적시타가 여기서 터졌습니다. 서희태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받았습니다. 볼넷을 허용하면서 선두타자가 출루를 하게 됩니다. 잡아줄 수만 있다면 선수의 가치가 더 올라가겠죠. 2루 도루 성공입니다. 도루 기록합니다. 결국 장두성 선수가 도루를 성공을 했고요. 서희태 선수도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땅에 박히면서 공 빠졌고 볼넷에 3&1에서 지금은 볼넷에 볼이 빠졌어요. 제구를 조금 더 잡을 필요가 있겠는데요. 원 스트라이크. 반만 스윙을 했는데 페어존에 들어갑니다. 홈핸드 젓고 1루에만 장두석이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 점을 더 달아나는 롯데 3대1입니다. 타자들도 정말 공격적인 어떤 플레이를 누구 하나 망설임 없이 플레이하는 그런 모습도 느낄 수 있었고 오늘 김범준 선수가 못 맞는 공이 앞선 타석에 있었어요. 곧 할 예정이죠. 왼쪽으로 보내요. 이타와 높게 떴고요. 담장 넘어갑니다. 역전 3런. 야, 정말 제가 기대한 그런 마음을 김범준 선수가 이번 타석에서 역전 3런을 때려내주면서 본인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한 방에 홈런으로 경기를 뒤집는 AC 다이노스입니다. 역전 3런 홈런 이제 4대3으로 앞섭니다. 1번 타자 장두성 높게 좌중간 잡힙니다. 중견수가 끝까지 따라가서 마지막 아웃카운트 천재환이 잡아내면서 2024 울산 KBO 폴리그 대회 개막전 NC와 롯데 경기는 NC 다이노스가 4대3으로 역전에 성공하면서 경기를 이깁니다.